3강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첫 번째 다낭식의 곱셈. 그냥 우리 다 배웠던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개념치고 이번 주에 시험 공부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낭식의 곱셈인데 네 오케이 다낭식의 곱셈인데 예를 들어 하나 볼까. 다낭식 내가 만약 다낭식하고 이렇게 있으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2는 개수지, 6도 개수지, 개수는 개수끼리 6 곱하기 12 해주고 x제곱, y3승, z지. 자, 이거 읽을 때 먼저 어떻게 읽을 거냐? 다낭식의 곱셈과 나눗셈은 그렇지. 문자로 국어로 얘기해줘야 돼. 개수는 뭐? 개수는 뭐? 개수끼리 그렇지. 문자는 뭐? 문자끼리 이렇게 곱해서 끝내버리겠다. 그 누가 모르냐? 그냥 다낭식의 곱셈 나오면 문제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니들이 이 문장이 나온 거야. 난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수학이 중요해. 문제 푸는 건 학교에서 연습하고 시험 때도 연습할 거잖아.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해버리겠다. 그렇게 끝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조금 다낭식의 곱셈과 곱셈을 조금 더 진보시켜볼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것도 다낭식 곱하기 다낭식이잖아. 그지? 그럼 이건 뭐부터 생각해야 돼? 소괄로부터 처리해줘야 되지. 그런데 답이 중요한 건 아니고 내가 이거 풀 때 이런 식으로 봐줬으면 좋겠어. 답을 떠나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 거지. 답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봐줘야 되는 건 수학이 의문 거지. 괜찮아? 여기도 이런 식으로 안 봐주면 섭섭해. 그럼 어떻게 될 거냐? 마이너스 8 될 거고 x 어떻게 될 거? 9승 될 거고 y 12승 될 거고 xy 제곱 될 거지. 마이너스 8 지수 법칙, 지수의 덧셈 법칙, 10승승 y의 14승 이렇게 되겠지. 된 거? 끝나 뭐 하고 있는 거냐? 다낭식의 곱셈은 뭐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이렇게 소괄로 있으면 누구부터 처리해 준다? 소괄로 분배 법칙으로 처리해 준다는 얘기야. 아무 문제 없지? 아, 다낭식의 곱셈 플러스 여기 뭐 소괄로 있으면 소괄로부터 처리. 소괄로부터 처리해 주겠다 이거. 그런데 병석이가 이 다낭식의 곱셈에서 학교 선생님 입장에 한번 내볼게. 학교 선생님이 출제 스타일은 어떻게 될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출제 스타일은 너희들한테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를 낼 거야.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 지수를 찾는 문제라고 할까? 아직 이해 못해도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유형이 똑같아. 확실성을 통해서 1번만 하고 있어 지금 개념. 문제는 뭐 다 풀면 풀 수 있을 거니까. 불확실성을 예측하는 유형이야. 그러면 개소리냐? 문장을 만들어 볼까? 2a의 3제곱, b의 제곱에, y의 3승에 c는 8a의 x, y의 b의 y, y 좀 있었네. 뭐하고 있냐? 이렇게 할까? 자, a, b. 처음부터 x, 저 문제 좀 약간, 좀 문제 좀 약간 쓰레기 같다. 다시 만들게. 미안해. 자, E, X, Y, Z 이렇게 되어있네. 2승, 3승, 4승, C승 이렇게 할게. 자, A 이거 될 거고, 오케이. 8, X, A승, Y의 B승, Z의 D승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 괜찮아? 그럼 봐봐, 학교 선생님이 출제하고 있는 건 뭐야? 지수를 예측하는 문제라고 했잖아. 확실성이 누구야? 너희들 볼 때 확실성은 지금 뭐야? 볼 때 이쪽에도 확실성이 8이지. 그러니까 확실성부터 보는 거야. 야이가 8이니까 C가 몇 제곱인지 나오지. 그렇지. C가 3제곱으로 바뀌면서 나머지 것도 다 예측이 가능하겠지. 뭔 말인지 알아? 그냥 출제자 선생님은 이런 거 다낭식의 곱셈 소괄로부터 처리할 거고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곱할 건데 당연하게 이런 게 연습되어 있으면
확실성을 통해서 뭘 얘기할 거다? 불확실성을 예측할 거라고. 누구? 지수를. 그러면 예를 하나 들 수 있잖아. 우리 본교재에 있는 문제 잠깐 하나만 와볼까, 제자들아? 자, 본교재에 있는 걸 잠깐만 와보면, 사랑하는 제자님들. 아침에 좋은 아침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제자들이 뭐, 한 명도 답장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슬퍼 있습니다. 우리 1학년 애들은 너무나 재밌더라고. 좋은 아침이라고 보냈는데, 다 5시 한 3, 40분에,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9시에 보냈는데, 오후 4시에, 5시에 좋은 아침이라고 보낸다는 건, 요즘 몇 시까지 자고 있습니까? 이제 계약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양심상, 자기 11시 이후에 일어났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자, 내가 보기엔 그런 학생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되어 있네. 2의 xy 제곱의 4승 맞나? 마이너스 3, x 3승, ab 이렇게 되어 있나? ab, ab. 된 거? 자, 봐봐. 확실성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일단 너희들한테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적어도 침착하게 2의 세제곱 나중에 계산하자. 2의 4제곱 분배 법칙하고 x의 몇 제곱? 4제곱 y의 몇 제곱? 8제곱 이렇게 때려주라는 얘기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야. 곱하기 마이너스 3의 b제곱이야. 그리고 어떻게 될 거야? x의 몇 제곱? 3b제곱이지. y의 몇 제곱? ab제곱이지. 그 다음에 c의 x의 10승 y의 16승 이렇게 일단 마주하는 얘기야. 된 겁니까? 그럼 확실성이 누구야? 확실성은 c가 아니잖아. 상수가 아니지. x의 10승하고 y의 16승이 확실성이야. 요걸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줄까? 요거를 오케이, 잠깐 미안해. 여기 등호가 있는데 늦는 했네. 선생님 잘려야겠네. 여기 등호가 등호 있는데 여기 늦도 했다는 건 미친 거지. 선생이 아닌 거지 지금. 그럼 여러분 2의 4승 일단 놔둘 건데 X승만 일단 보자. X승 어떻게 되니? 나 왜 Y승 안 보고 있니? 병석이가 지금 답이 중요한 게야. 왜 Y승 안 보고 있어? X승은 지금 미지수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잖아. X의 4승, Y의 몇 B승? 3B승이지. 저 Y승을 보게 되면 8승, AB승이잖아. 미지수가 두 개잖아. 당연히 무슨 봐야 되는 거야? X승 봐야 되는 거지. 미지수가 적은 걸 봐야 되는 거야? 미지수가 많은 것보다는 적은 게 확실성이잖아. 항상 확실성을 먼저 봐야 된다고. 그러면 다른 거 보지 마. X의 4승부터 보고 4 플러스 몇야 여기? 3B 일단 이렇게 보는 거라고. 다른 거 보지 말고. 근데 X의 몇 승이야 여기가? 10승이지. 그럼 B가 몇 승 된다는 얘기야? 2가 돼야겠지. 4 플러스 3B가 10이니까. 4 플러스 3B가 10이니까. B가 미끄러지게 2로 빠지잖아. B가 2로 빠지는 순간 너희들은 거기서 더 할 것도 없는 거야. 그냥 B가 2로 빠지는 순간 여기다 2 적어주는 거고 여기다 뭐 적어주는 거야? 6 적어주는 거고 B가 2로 적어주는 순간 2에 이렇게 적는 거야. 끝난 거야. 왜 끝났느냐? 이제 배울게. C는 상수항이지. 적을 필요도 없어 이제. 2의 4는 몇이야? 16. 굳이 16 곱하기 9 우리가 어려워하나? 우리한테 이거 껌이지? 144인 거잖아. 그지? 144인 거니까 C는 뭐가 된다? 144 이렇게 때리면 된다는 얘기야. 저 Y승 보자. 상수가 끝났고 X 끝났지. Y승. Y의 8제곱. Y의 몇 제곱? 2A 제곱이네. 그럼 Y의 8 플러스 2A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Y의 몇 제곱 된다는 얘기야? 16승 된다니까. 8 플러스 2A가 16이라는 거니까. 2A는 뭐라는 얘기야? 8이라는 거니까. A는 뭐가 된다? 4가 되겠지. 그럼 지금 무슨 컨셉 하고 있는 줄 알 거냐? 어떤 개념인지. 확실성을 통해서 미지수를 예측하는 건데 지수를 볼 때 이런 건 나중에 보는 거야. ABC는. 얘네는 오케이. 두 번째. 수학은 항상 너희들이 수학이 세지려면 목차에 민감해서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얘기하지만 문자는 개수는 개수끼리 문자는 문자끼리. 자, 두 번째. 다량식이 나눗셈. 이거 끝났지? 수학에서 나눗셈 있나? 없지? 그럼 문장이 벌써 나왔잖아. 수학에서 나눗셈이 어딨어? 중등부 수학에. 중등부 수학에서 나눗셈하고 뺄셈은 없는 거야. 2 빼기 3이라는 건 없는 거야. 2 플러스 마이너스 3이 있는 거지. X 나누기 Y는 없는 거야. X 곱하기 Y분의 1은 있는 거지. 뭐야 벌써 끝났네.
나누셈은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겠다? 곱셈으로 바꿔버리겠다는 얘기야. 곱셈으로. 근데 곱셈으로 바꿀 때 누구로 취해서 바꾼다? 역수로 취해버린다는 얘기지. 그런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있어. 어떤 실수를 하면 안 되느냐? 내가 제일 섭섭한 학생들 보여줄게. 병석이 섭섭한 학생. 내가 xy의 뭐 제곱 나누기 3분의 1 xy의 세제곱을 하니까 이거 나누기, 이거 역수로 이상하게 하는 학생들이 있어. 이렇게 xy의 제곱 곱하기 해줄게. 3xy의 세제곱 이렇게 야이만 역수해버려. 미친 거지? 뭐야, 너희들 머릿속에 어떤 느낌으로 봐야 돼? 장현이 야이는 뭐야? 이런 식으로 올라가 버려야 실수를 안 해. 이해되면? 올라가 버려야 된다고. 오케이? 그러면 끝났지. 어떻게 끝났어? xy의 제곱 곱하기 어떻게 될 거야? xy 3제곱에 뭐? 이렇게 되겠지. 된 거냐? 약분될 거고. 2, 3 약분하면 어떻게 돼? y분의 3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럼 끝났지 이것도. 아, 다방식의 나눗셈은 전부 다 뭘로 바꿔버리겠다? 곱셈으로 바꿔. 그렇지. 곱셈으로 바꿀 건데 역수를 취할 거다. 단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형태, 이런 형태가 있었을 때 라인을 위로 분자로 올려버리고 역수 취하자 이거지. 금방 되고 있지 스토리. 오케이? 된거. 자, 그럼 역시 다방식의 나눗셈 역시도 뭐 특별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보이면. 근데 하나 물어볼까? 다방식의 나눗셈은 선생님들이 어떤 유형으로 문제를 줄까? 오케이, 좋아. 그렇지. 뭐 넓이와 부피로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내가 너희들한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를 4x3승 y라고 해볼게. 여기 넓이가 x제곱이다. 그러면 야이 넓 가로의 길이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떻게 될 거야? 자연스럽게 4x의 3승의 y를 누구로 나눠버리면 돼? 그런 식으로 나눠버리면 미끈하게 되겠지. 미끈하게 되겠지. 괜찮아? 오케이? 그게 무슨 얘기냐? 다방식의 나눗셈 문제는 뭐 넓이로 이용해서도 또 출제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뭐 굳이 뭐 그것까지 몰라도 상관없어. 왜냐면 계좌가 있으면 다 풀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 내가 뭐 자, 중요한 뭐 혼합계산 계속 가자. 너무나 쉬운 내용이니까 뭐 이거 갖고 계속 한다는 건 의미가 없다. 우리한테는. 그냥 다 연습돼 있고. 자, 혼합계산은 뭐야? 곱셈하고 나눗셈 배웠으니까 우리 같이 있는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뭐 끝난 거지. 왜 끝난 거냐면 자, 그냥 대충 한번 적어보자. 나대기부터 할까? 막 적을게. 이렇게 적어도 혼합계산이지. 그럼 일단 첫 번째 뭐야?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볼 건 나눗셈은 없는 거잖아. 뭐 당연하게 이거 어떤 느낌으로 봐야 돼? 이런 식으로 가져야 될 거고 미끈하게 뭐 역수 취하면서 간다는 얘기야. 괜찮아? 오, 여기 제곱이 빠졌네. 오케이. 이 어디? Y에서 Y 제곱으로. 어, 미안하다. 응? 선생님 미쳤나 봐. 안 풀 거야, 이거. 니들 풀 수 있으니까. 어떻게 될 거냐? 풀어줘야지. 야이 두 번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 4 될 거고, x의 4승, y의 제곱 될 거고, 곱하기 2xy의 세제곱 될 거고, 1분의 abx의 제곱이 될 거지. 된 거? 요거는 너희들이 해줄 수 있지, 여러분들은? 괜찮지? 뭐 내가 할 필요 없잖아. 연습이니까, 너희들이 하게. 아, 지금 무슨 얘기냐? 혼합계산이라는 건 역시 첫 번째, 나눗셈 전부 다 뭘로 갖추고, 곱셈으로 바꾸고, 순차적으로 하는 얘기야. 나눗셈이 응 같다, 응? 된 거? 혼합계산 한 번만 해볼까? 혼합계산. 제일 학교 하기 싫은 건데. 3페이지 6번. 누가 하나 한번 풀어볼까? 3페이지 6번. 자, 재미없지. 중3 수업하고 있는데, 중2사. 그래도 까먹지 말자. 라는 데서 한번 하고 있어. 재미없어도 해보자. 그 X의 제곱. 야, 너희들이 재미없겠지만, 선생님도 얼마나 재미없겠니? 난 여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수업하기가. 일단은 수업하기가 왜 어렵냐면, 적기가 싫어.
아, 맞게 적었니? 다른 항상 선생님 칠판 잡을 때 주연님께 주의 깊게 봐줘. 선생님 실수 잘하잖아. 오케이. 좀 빨리 해볼까, 재미로? 사랑하는 제자들, 오케이. 81. X의 4승, Y의 6제곱. 곱하기. 자, 마이너스 3번 곱해주면 마이너스지. X의 3제곱, Y의 6제곱이지. 된거. 여기서 중에 곱하기로 바꿀 때, 잠깐 곱하기로 바꿀 때 실수할 수 있어. 낙도 일단. 누구부터 처리해줄까, 여기서? 소가락부터 처리해주는 게 편하잖아. 실수할 수 있잖아. 그지? 물을 아까 치면은 우리가 소가락부터 처리해 준다고 말은 이해하지 말고 요거부터 일단 처리하면 어떻게 될 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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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갈 거니까 4분의 어떻게 돼? 9 X의 몇 승? 4승의 Y 제곱 될 거지. 그렇게 되겠네. 된 거. 그러면 곱하기로 바꿀 거니까 어떻게 될 거냐? 곱하기로 바꿔버리고 여기 어떻게 될 거냐? 9 X의 4승 Y의 제곱에 뭐가 될 거? 4 이렇게 되겠네. 이제 갑시다. 일단 나는 7자리에서 이런 게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좀 짜증나. 그래서 9호부터 일단 처리해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빼버리면서 이거 없애버려 그냥. 계산 실수 안 하려고. 그러면서 진천하게 들어가지. 81하고 9하고 약분되면서 누가 남아 여기? 9 남겠지. 괜찮아? 이제 더 이상 상수항을 건드는 녀석은 없지. 상수항은 약분되는 게 없잖아. 숫자는. 어떻게 될 거야? 9 곱하기 뭐여줘? 4에서 36 해가지고 야이도 역할을 다했어. 자, X 봐야 좋아. X4승 X4승 좋은 선생님이다. 없애줬네. 오케이. Y제곱 Y6승에서 4수로 바뀌지. 그럼 Y4승에다가 Y6승 곱하면 Y10승이겠지. 그 다음에 X의 3승 이렇게 적어주면 문제 없네. 아무것도 한거 없어. 연습하는 거 없고. 쉽지? 야, 금방 가겠다. 바로 시험 공부할 시간 가겠는데? 이번 시험은 거의 뭐가 나올지 결정된 거 아닌가? 내가 너희들 거의 뭐 3학년 과정하고 있는데 뭐 이번 시험 뭐 3강 내겠어? 그냥 안 될 것 같은데 느낌이? 뭐 8강 내겠지, 9강 내겠지, 10강 내겠지, 불공식 증명, 착수공식 증명 내겠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케이. 자, 이제 중요해. 네모 구하기인데, 자, 일단, 책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 책 형태로. 책 형태로 가르치면 좀 재미가 없어. 자, 일단 무슨 말이냐면, A 곱하기 네모가 B라면, 네모는 B분의 A다. 책이, 모든 책에 네모 이렇게 되어있지. 네모 곱하기. 다랑식의 복셈과 나눗셈에서. 또, A 나누기 네모는 B라고 놓으면, 자, 네모는 네모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 토할 것 같지 않냐? 그냥 여기 그림만 보면 토할 것 같지 않아? 또 어떤 책에 이렇게 적어져 있지? 곱셈의 네모는 나누면 그만이고. 아, 책으로 한번 가르쳐 볼게요. 일단 곱셈의 네모는 일단 네모는 나누면 그뿐이다. 그뿐이다. 이렇게 적어져 있고. 나눗셈의 네모는, 나눗셈의 네모는, 바꾸면 그만이다. 일단 이해하려고 하지만 토할 것 같아, 나도. 바꾸면 그만이다. 아, 진짜 토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토할 것 같지만, 이거를 이해해두면 토해서는 안 돼. 무슨이네. 저 새끼 아까 토할 것 같다고 얘기해두면서 유지고 가서 뭐, 이해했으면 토하면 안 된다고. 당연하게 그 책에는 이런 말이 들어갈 수 있지. 자, 봐. 등식의 성질, A 곱하기 네모가 필요할 때, 네모를 위해서 양변을 누구로 나눴지? 양변하기로 나눈 거잖아. 양변을 A로 나눈 거 아니? 그러니까 곱셈의 네모는 나누면 그 말이다. 곱셈의 네모는 나누면 그 말이다. 곱셈의 네모는 나누면 그 뿐이다. 어렵잖아, 이 표현이. 그 너희들 머릿속에는 앞으로 뭐 할 거? 그냥 A 곱하기 네모 있으면, 네모는 뭐 등식의 성질, 양변을 나누겠다, 이거야. 된 거냐? 네모 구하라고 하면 그냥 뭐 등식의 성질로 해서 양변을 뭐 해버리겠다? 오케이. 이제 중요해. 이것도 애들이 어려워해. 선생님이 수학에서 다랑식의 곱셈과 나눗셈에서 나눗셈이 있다고 했나? 없지. 그럼 물어보게 이건 뭐야? A 곱하기 뭐야? 네모분의 1은 B네. 물론 이런 거 안 해도
너희들은 A 네모는 B인 걸 알 수 있지. 그지? 그럼 여기서 또 고민하나? 아이하고 A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바꿀 수 있는 거 아니? 어떻게? 네모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B가 들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 괜찮아? 이게 무슨 뜻이야? 아, 봐봐. 이제 국어로 얘기해 볼게. 요거지. 나눗셈의 네모는 바꾸면 그 뿐이다. 나눗셈의 네모는 네모하고 비하고 뭐하면 끝이다? 바꾸면 그 뿐이라고. 쉬워졌지, 문장이. 그럼 애들이 물어봐. 선생님, 저거 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의 마지막. 이런 유치한 건 마지막이야. 문자를 한번 해볼게. 자, B분의 A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X라고 해볼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A는 뭐가 돼? B분의 어떻게 돼? X 되겠지? 된 거냐? 그럼 다시 양변을 X로 나누면 X분의 A는 뭐야? B가 되겠지? X로 나누면 바뀌어도 상관없잖아. 그지? 지금 이런 거 못하면 우리 지금 중학교 2학년 아니. 나는 너희들에게 A 나누기 네모는 B다. 그럼 바뀌어도 된다고? 네모는 B분의 A다 이렇게 했지만 니들 머릿속에는 왜 이게 되는지 있어야 된다고. A는 뭐야? 이 네모 대신 Y를 적을게. A는 뭐? BY지. Y는 어떻게 되는 거야? B분의 A인 거지. 그래서 바뀌어도 되는 거야. 괜찮나? 오케이. 된가? 그러면 자 잠깐 다 끝나가 제자들아 페이지로 와봐봐. 사랑하는 제자들 네모 구하기 문제 좀 물어보자. 이런 거 실전에서 틀려버리면 우리 그냥 다 망하는 거야. 자 12 X의 4승 Y의 3승 곱하기 네모는 4XY의 제곱이래. 뭐 생각할 필요 있나? 곱셈에 내면 나누면 그 뿐이잖아. 네모 구할 때 미끈하게 들어와야지. 4XY 제곱 때려주고 어떻게 들어와 사랑하는 제자들아? 12X의 4제곱 Y의 3제곱인 거지. 오케이. 3, 4부터 처리해야 되지. 3만 남겠네. 4에는 4, 4, 3, 12. 오케이. 4 빼기 1 해줘야지. 그래서 뭉치. 4 빼기 1은 어떻게 돼? X의 몇 제곱? 3제곱 되겠네. Y 되겠네. 1 되겠다. 전혀 어렵지 않지. 되고 있는 거? 응? 오케이. 두 번째 거 한번 땡겨볼까? 두 번째 거, 8번 보자. 야, 금방 끝나간다. 야, 오늘 빨리 끝나겠는데? 이거 너무 빨리 끝나버리니까 이거 뭐, 재미가 없겠다. 4X의 10승. 나누기. 네모. X의 제곱. 그, 엄청나게 이번 시험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지만 준비 잘 하셔야 됩니다. 전학년 시험이야. 이런 마음 야속할 줄 모르겠지만 수학 깊습니다. 또 얘기하는 거 알지? 자, 제가 여러분보다 동생입니다. 뭐라고 얘기했더라? 나눗셈 용서 안 되지. 홍보 동의들 어떻게 해요? 선생님 나눗셈 용서 안 됩니다.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가기. 나 뭐 하고 있냐고. 오늘 왜 이러니? 나 지금 미쳤나? 혹시라도 아까 영상에도 늠름한 게 있으면 이제 선수의 등이 있으면 봐주세요. 어떻게 될 거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렇지. 이렇게 팔 때려주는 거지. 그럼 네모 어떻게 될 거야? 네모. 4x에 몇 승 될 거? 8승 될 거지. 6x제곱 y. 예쁘게 간단하게 됐지. 항상 10은 간단히 한다면, 맞잖아. 간단히 한다면 계산하는 거 아닌가? 뭐 6까지 얘기할 필요 없는 거잖아. 자, 여기서 얘기해줘. 근데 너희들 이제 프로니까. 네모하고 2분하고 뭐 하면 돼? 그렇지. 그게 수학인 거지. 그럼 너희들은 4x의 8승을 뭐 할 것인가? ux제곱 y의 네모 되겠지. 네모는 어떻게 될 거다? 3분의 2x의 6승 y 이렇게 되겠네. 3y분의 2x의 6승 되겠네. 가끔 집에서 내가 찍은 영상 보는데 다 끌려도 너희들 다 봐주더라. 단순 계산 잘못해도 막 봐주던데 애들이. 나 단순 계산 잘못했을 때 쌍욕 말고 김성현 나 잘못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줘. 선생님 단순 계산 잘못했습니다. 똑바로 하세요. 성질만 내지 말고. 된 거? 자 마지막.
그 다음에 문제 좀 볼게.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내면 어떤 애들이 틀리겠니? 거의 다 맞겠지. 그래서 도형에서 다남식의 곱셈과 나눗셈을 좀 활용하는데 부피가 가끔 잘 나와. 부피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 1학년 2학기 때 부피 구하라는 공식 배웠지.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1학기만 내버리면 이 부분이 너무 쉽잖아. 2학년 1학기하고 부피하고 이 개념을 좀 약간 뭐라고 하지? 콜라보한다고, 믹스시켜 놓는다고. 자, 내가 너희들한테 자 요런 문장 적으면 요런 말 하나 적어볼까? 요거와 관련된 부피 누구냐? Phi R 제곱 H. 그리고 전기도 나오는 거지. 요즘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상이 선생님이 섭섭한 거지. 어찌 짠짠짠짠 A모 Phi R 제곱 높이 H. 그럼 여기 만약에 3분의 1이 붙으면 누구야? 원뿔.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지. 원뿔. 공부 잘하고 있네. 그럼 야인 누구야? 3분의 4 파이 r 세죠. 맨 누구야? 이것 봐. 우리 애들이 이제 3학년 다 1학년 2학년 다 까먹었구나. 3분의 4 파이 r 세죠. 근데 누구의 부피인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건 강병석이 갑자기 화가 날 것 같은데? 삐질 것 같은데? 그렇지. 9의 원 부피지. 이 까먹으면 안 돼. 9의 부피. 이건 9의 부피를 까먹었다면 안 되는 거. 자, 하나. 꾸덩하고 안 되는 거 있지. 9의 반넓이. 9의 반넓이. 옛날 선생님 했잖아. 실 감은 다음에 평면에 펼치면서 막 했었잖아. 4, 파이머, R 제곱이지. 9의 반넓이. 이거 당연히 암기되어 있을 거라고 봐. 그지? 까먹고 있으면 와서 물어봐야 된다. 자기가 지금 놀고 있다는 거는 저 안 되는 거. 학원 좀 일찍 일찍 와서 더 공부해. 요즘 수학 공부를 하고 있나? 외우는 거 어렵지 않잖아. 건넓이만 외워두면 되잖아. 건넓이만 외워두면 부피는 이게 쉽잖아. 부피는 세제곱이라도 되는 거고, 야, 이렇게 순수하게 연습해. 차수가 낮은 것부터 외우는 거잖아. 외울 때. 아니, 9의 건넓이 4파이 r 제곱 외워져 있으면, 9의 부피는 당연히 뭐, 세제곱 될 거라는 느낌 가져놓고,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외우는 거잖아. 오케이? 된 거? 자, 그러면 학교 선생님이 이걸 어떻게 응용해서 낼까? 한번 만들어보자. 만든 다음 좀 풀어볼게. 내가 너희들한테, 자, 물론 이렇게 이렇게 다 주면 얼마나 좋냐? 야, 볼륨 부피 한번 구해볼까? 부피는 어떻게 돼? 파이. 일단 저 파이 뭐야? R의 제곱 뭐? H지. 자, 부인 어떻게 돼? 파이. R 자리에 뭐가 들어갈 거야? 그렇지. H 이렇게 되겠지. 아유, 뭐 하고 있니? H에 뭐 들어갈 거야? 그렇지. 오케이. 부인은 계산해주면 파이 곱하기 4A의 제곱 곱하기 3B의 세제곱 되겠지. 그럼 부인은 12A의 제곱 B세제곱 파이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럼 학교 선생님은 어떻게 될까? 이걸 V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학교 선생님은 여기나 여기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지울 거야. 여기 한번 지워볼까? 여기 몰라. 몰라. 그리고 부피를 줘야 될 거야. 야이의 부피는 12A제곱 B세제곱 파이다. 12A제곱 B세제곱 파이다. 이렇게 줄어줄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까나? 학교 선생님은 야이 아니면 야이를 숨겨놓고 부피를 줘버릴 거라고. 그런 다음에 야이를 구하라고 할 거라고. 그럼 줄 필요 없지. 파이 곱하기 뭐 R의 제곱 곱하기 뭐 3B의 뭐 이렇게 될 거잖아. 다랑식에 뭐하고 있어? 곱셈하고 있잖아. 그런데 야이가 누구다? 12A제곱 B세제곱 8이지. 다랑식에 곱셈하고 있잖아. 구할 때 나눗셈 들어가 저거. 파이파이 푹 지워버려. 괜찮아? 33 지워버려. 괜찮아? B세제곱 B세제곱 지워버려. 아래 제곱은 뭐란 얘기야? 그렇지? 아래 제곱은 뭐야? 2의 제곱 A의 제곱이지. R은 뭐가 되는 거야? 2A에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R을 구하라고 주죠. 감 잡고 있는 겁니까? 정리되면 어렵지 않지. 다랑식의 곱셈, 문자는 문자끼리, 개수는 개수끼리. 다랑식의 나눗셈, 나눗셈 없다, 전부 다 곱셈화 시켜라. 혼합계산, 나눗셈 전부 뭘로 바꾼다? 곱셈으로 바꾼다. 네모 구하기 뭐, 등식의 성질 이용해서 처리해버려라. 괜찮아? 이런 거 도형에서 이용할 때, 아까 부피를 통해서 잡고 줄 거라고. 오늘 마지막이다. 이번 수업에서는 다시 안 할 거야. 중간에 실수했을 때 우리 애들 좀 잡아주면 좋은데. 아, 이게 눈이 부셔. 핑계인지 모르겠는데, 조만간 실컷 바꾸는 자리 해야 할 것 같아. 자, 다랑식, 다랑식. 괜찮아. 다항식, 다항식, 항, 항의 첫수, 다항식의 첫수, 개수, 상수항, 동료. 나처럼 이렇게 스무스하게 8개의 단어가 나와야 돼. 그렇죠. 나는 왜 이렇게 이게 스무스하게 나오고 있을까? 해볼게. 마지막이야. 다항식. 일단 난 너희들에게 옛날에 유치하게 가르쳤지. 무언가 적으면 뭐다? 무언가 적으면 다랑식이다. 이렇게 가르쳤어. E, EX, 뭐 3YZ 다 다랑식이야.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한 거지. 근데 이거 지금 뭐야, 그러면? 다 고배역이지. E는 2 곱하기 1. 2 곱하기 X. 3 곱하기 Y 곱하기 Z지. 나는 이게 너희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무언가 적으면 다랑식이라고 했지만 너희들 진짜 이제 나의 제자들이니까 뭐라고 적어줘야 돼? 그렇지, 그렇지. 아이, 소연 고맙다. 숫돌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이렇게 땡겨야 돼. 숫돌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식. 그렇게 땡겨야 돼. 그러면 봐봐. 여기도 중요해. 다랑식은 뭐냐? 오케이. 다랑식은 다랑식 더하기 다랑식이야. 난 너희들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2x 플러스 3yz. 다랑식 더하기 다랑식. 다랑식을 알게 했지. 근데 너희들은 이걸 또 이제 이렇게 이해도 되지만 나는 이제 너희들 정도 됐으면 다랑식 또는 다랑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다랑식 또는 다랑식의 합. 무슨 말이냐? 이게 중요해. 다항식이라는 건 이건 애들이 잘해. 다항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 그지? 아까 했잖아. 근데 다항식 자체도 다항식이 된다고 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냐? 한국, 제주도 한국 되지. 한국은 제주도 안 되잖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바꿔볼게. 여기가 다항식의 세상인데 여기 지금 다항식이 있어. 다랑식은 누가 될 수 있다? 다랑식이 될 수 있다고 정의하겠다. 괜찮아? 여기까지 나와야 되는 거야. 다랑식의 저는 다랑식 또는 다랑식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이야. 이렇게 나와야 된다. 다랑식도 다랑식이라고 보겠다고. 된 거? 그래서 선생님 머릿속에는 다랑식 정의하고 다랑식 정의한 거야. 그럼 항의 개념이 바로 나오지. 그렇지. 항은 뭐냐면 다항, 자 스토리가 봐봐. 다항식, 다항식, 야 봐봐. 야이는 야이를 정의해놓고 야이를 이용해서 정의하고 있어. 그지? 항도 야이를 이용해서 정의할 거야. 다항식 하나 적어보자. 적었지? 야이도 항이라고 부르겠다. 이거 두 번을 얘기하는 거야,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렇지, 그렇게 공부, 그렇지, 그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우리 미래를 준비하라고 했을 땐 그렇게 공부해야 돼. 그래야 머리가 발전하는,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그렇게 공부하는 게 수학이야. 그렇지, 언어니까, 그렇지, 공허, 힘난다. 가르칠 만나네.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다항식. 이렇게 하면 돼. 그러면, 봐봐. 계속 스토리가. 항의 차수지. 야이를 통해서 또 항의 차수를 정의할까. 뭐야, 또 예를 들어볼게. 차수라는 건 뜻이 뭐야? 문자가 곱해진 개수지. 문자가 몇 번 곱해졌냐 이거지.
야, 이 문자가 몇 번 곱해졌니? X 곱하기 X잖아. 그럼 한 개차수 몇 차야? 2차. 아니, 몇 차야? 1차. 아니, 몇 차야? 1차. 이렇게 되겠네. 하나 더 만들어줄까? 9, A, B, C, D, E. 아니, 몇 차? 5차. 이렇게 되겠네. 괜찮아? 한 개차수. 2차, 1차, 1차, 5차야. 자, 봐봐. 야, 이도 정리가 끝났어. 왜 끝났느냐? 왜 끝났느냐? 잘 봐봐. 야, 이 중에 차수가 제일 높은 새끼 몇 차야? 5차지. 야, 이를 우리 반의 이름으로 하겠다, 이거야. 내 다음식의, 이 다음식의 차수는 차수가 가장 높은 학의 차수. 그럼 이거를 이렇게 맨날 적을 수 없잖아. 다음식의 차수는, 뭐야? 가장, 그렇지, 그렇지. 가장 높은 뭐? 그렇지. 항의 차수. 이렇게 빠져줘야 돼. 괜찮아? 가장 높은 항의 차수. 다 끝나간다. 그럼 개수는 뭐야, 개수는? 여기 나와야 돼? 문자를 뭐한 부분? 제외한. 그렇지. 제외한 부분이 바로 개수야. 문자를 제외한 부분. 이게 뭔 개소리냐? 자, 옆에 좀 재워도 되겠지? 문자를 제외한 부분. 문자를 제외한 부분.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너희들한테 잘 봐. 3x제곱 y 3승 뭐 z 5승이라고 할게. 이제부터 장난친다. 자, 문자 개수 몇이야? 문자를 제외한 부분이네. 3이지. 개수 몇이야? 3이야. 이제부터 헷갈리게 할 거야. 일반적으로 다 문자로 봤으니까. 자, 일단 몇 차수 몇 차야? 차수 몇 차야? 문자가 곱해주면 몇 차야? 몇 차야? 2차, 3차, 5차 몇 차야? 10차씩이지. 차수 10차.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문자를 문자로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문자를 문자로 보는 거야.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모든 문자를 문자로 보십니다.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쉽게 낼 리가 없어. 다 맞출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냈을 때 야인을 갖고 장난을 치실 거야. X에 대한 개수와 차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X에 대한 개수와 차수. 이 말이 뭐야? X만 뭘로 보겠다는 얘기야. 문자로 보겠다는 얘기지. X만 뭘로 보겠다고? 문자로 보겠다고. 나머지 다 개수야. 개수 누구야? 3, Y3승. 3, Y3승. Z에 뭐야? 아니. 차수 몇 차야? X만 문자로 보겠다고. 2차. 일반적으로 특별한 말 없으면 전부 다 문자로 보지만 진영에 치면 가위만 뭘로 보겠다? 문자로 보겠다 이거지. 감 옴시냐? 오케이. 한 번만 더. 난 너희들을 믿을 거니까. 자, 제자들아. 짜증나게 좀 할게. 6a제곱 b의 3승. 몇 차야? 5차지. b에 대해서 몇 차야? b에 대해서 몇 차야? b에 대해서 몇 차 하면 b만 문자로 보는 거. B만 문자로 보는 거. 3차. B에 대한 개수는 누구야? 그렇죠. 6A 제곱. 6A 제곱. 테크냐? 해줄 거 닮아. 자, 다 끝나가고 있어. 5분대로 끝낼게. 더 하면 나쁜 새끼. 자. 니들이 나처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고등학교에서 내가 편해. 다방식. 뭐야? 다방식. 난 뭐야? 항. 그다음 뭐야? 항의 차수. 오케이. 그다음 뭐야? 방식의 차수. 그다음 누구 하고 있어? 개수. 그다음 누구? 상수항. 상수항 쉽게. 문자가 없느라. 문자가 없느라. 문자가 없느라. 6x 제곱 y 플러스 3yz 플러스 7 상수항. 문자가 없느라. 괜찮아? 오케이. 마지막. 동요항. 니들이 하고 있는 거 다 동요항이지? 동요항 뭐? 문자와 뭐? 차수가 같다. 쉽게 얘기해줘. 이게 무슨 말이야? 덧셈에서 계산이 가능한 항이야. 동요항은 덧셈에서 계산이 가능한 항이야. 2x 플러스 3yz. 더 이상 계산 못해. 동요항은 덧셈에서 계산이 가능한 항이야.
계산 못하잖아. 차수 뭐야? 사용 문자도 다르고 차수도 다르고. 야, 이 너희들 왜 계산이 왜 이렇게 지금 OX라고 계산해 줄 수 있는 거? 문자 뭐 X, 차수 뭐 1차. 그래 계산해 준 거잖아. 너희들한테 그 3X 제곱 Y 더하기 2X 제곱 Y 하면 이거 5X 제곱 Y지. 이거 왜 계산이 가능한 거야? 동유함 문자와 차수가 같은 아이니까. 동유함이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지금 15분 동안 떠든 이유 알겠니? 동유함은 문자와 차수가 같은 하긴 하는 우리 어떤 수학적인 내용이지만 너희들은 더 세워서 계산이 가능하냐. 괜찮은 거? 이렇게 해서 여러분 이번에 할게요. 자, 일찍 끝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케이.